오늘의 신의 직장 넥스트인의 CEO 이유찬. 타고난 놈이랑 아닌 놈이랑 그 차이예요. 난 타고났고 걔들은 아니고. 김보라입니다. 저는 암기력이 좋아서 뭐든지. 사실은 암기왕이 아니고 징글징글한 노력왕인데. 아, 이 사람 아는데. 그래, 꿈 꾼다. 이건 기회야. 취준생이에요? 벌써 30번째. 저긴 어때요? 혹시 알아요? 31번째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될지. 안녕하세요. 나 기억 안 나요? 얼굴만 기억 못하는 줄 알았더니 기억력도 형편없네. 민태주 여동생 민태라요. 이름부터 대라면서요. 29의 나이로 개인 자산이 무려 3천억. 바로 이 사람, 넥스트인의 CEO 이유찬. 꿈꾸세요. 넥스트인은 꿈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당신 같은 사람. 꿈이 높을수록 그 추락은 비참하다. 추락할 준비 돼 있나요? 여기 왜 왔어요? 그냥 심심해서 한번 와본 거야? 꿈꾸라고 하셨잖아요. 나가주세요. 세상에 전부 이유찬 대표님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야, 따로 우리 딸 믿는다. 하모, 누구 딸내미인데? 앞으로 사흘 동안 당신은 넥스트인의 직원입니다. 그거 다 외워요.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. 하라는 거 다 할 거야, 100%. 하루 몸값이 얼마예요? 에? 아, 왜 또 불러? 북경지사에서 오신 보안팀장님. 에? 야, 딱이네, 딱. 잘 잡았네, 우리가. 좋은 사람이다, 김보라 씨. 뭐든 자기 일처럼 열심히. 네, 거기 부사장님이 날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. 어딜 가냐고요, 갑자기. 그 교복을 입고 만찬에 갈 거야? 이거 뭐야? 예?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? 그걸 더 보기 싫어. 내 앞에 다시 넣으신 거지만. 사람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야? 분홍이 얼굴은 아직도 또렷해. 잊지 않으려고 매일 떠올렸거든. 혹시 제가 아는 김분홍이란 여자분과 동일인일지도 몰랐어. 김분홍 씨에 대해서는 영원히 모른 척 해줘요. 인사해. 내 여동생 테라. 나 기억 안 나요? 6년 전에 차가 퍼져서 비행기 놓쳤잖아요, 그날. 그날 밤 같이 잤어요. 그치만 난 아닌 거네. 김분홍이 누군지 알죠? 김분홍이 아닌데 왜 김분홍이라고 했을까? 도대체 뭐야? 괜찮아. 널 알아볼 리도 없잖아.